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어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어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서양의 철학 용어라든가, 뭐, 과학 용어라든가, 기타 사회 현상에 대한 모든 용어들을 이제 자기 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데 있어서,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거든요. 일본,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이 한자 문화권이죠.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번역어를 찾는 데 있어서, 한자에 근거를 둬서 번역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이 번역어들 중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 이유의 없이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그들이 번역한 뭐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죠. 문학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번역어에서 학자가 문제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과연 학일까요? 학문일까요? 그런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문학은 기본적으로 예술이죠. 학이 아니라 술. 이 학과 술은 좀 다릅니다. 학은 이성에 의해서 좌뇌로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는 거고요. 술은 논리화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입니다. 크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 학자가 전쟁은 학이 아니라 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쟁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학이란 책을 내가 쓰기는 쓴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 가보면 전쟁이 이론대로만 되지 않아. 너무나 복잡해. 사람은 머리로 통제하기에는 그 변수가 1억에 1억씩만큼 많아. 예를 들면 10만 명대 10만 명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하더라도 그 속에 수많은 수백억 가지의 요소가 있어. 1조 가지의 요소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10만 명이거든. 이쪽도 10만 명이야. 사람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무기, 뭐 기후, 기타 등등 수많은 요소들이 뒤섞여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론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것을 체득한 다음에 장군은 거기 가서 그때는 직관으로 그냥 하는 거야. 그때는 이미 학이 아니라 술이야. 말하자면 그것은 예술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그 번역어에서 문학자가 좀 마음에 걸려요. 오늘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차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두 편의 시조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방원, 조선조 3대 왕이 되었죠.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의 하여가라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몽주, 고려 말 충신이죠. 정몽주의 단심가라고 하는 또 시조가 있어요. 이두 시조는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이방원이 먼저 딱한수 시조를 읊으니까 저쪽에서 딱 단심가로 응수를 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시조를 놓고 문학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서 이 시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사전에 좀 이해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은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대체물이에요. 예. 거울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다. 그러면 거하고 울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소리죠. 그두 개의 소리가 거는 아무런 뜻도 없고 울도 아무런 뜻이 없어요. 근데 거울을 합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리 집단을 만든 다음에 이거 이제 단어라고 그러잖아요. 단어. 낱말이에요. 낱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사물을 비치는 저런 놈을 우리 거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약속이 되면 이제 거울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물을 이제 영미 사람들은 미러 이렇게 다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울이 없는 데에서 그놈을 이야기할 때 거울 하면 마음속으로 상대방이나 나나 머릿속에 그 거울이라고 하는 사물을 떠올리죠. 이렇게 해서 그 거울이라고 하는 소리 집단, 낱말은 거울이라고 하는 사물을 대신해서 개념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의 기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이 되죠. 수많은 그 언어가 있고, 수많은 대화가 있고, 이제서 소통이 되는데, 이렇게 소통을 위한 언어에서는 가능하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실제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국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언어를 정확하게 씁시다 라고. 그런데 국어 시간에는 언어를 정확하게 쓰는 국어 시간이지만 또 거기에 문학이라고 하는 걸또 가르쳐요. 이 문학은 국어라는 과목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좀 달라요. 언어를 쓰긴 쓰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좀 어폐가 있지만 오해를 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애매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은 다시 설명하면 언어는 1차적인 용도가 개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해하자고 생긴 겁니다. 근데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요. 충분하지도 않아요. 이제 거울이라든가 뭐 나무라든가 뭐 무슨 돌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99% 오해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정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언어가 부정확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그 사랑의 감정을 다 담고 있느냐?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여기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사랑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이 A를 사랑할 때하고 B를 사랑할 때 달라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도 딸에 대한 사랑 다르고 아들에 대한 사랑 다르고 아들에 대한 사랑도 큰아들 다르고 작은아들 달라요. 거기다가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듣기 때문에 이 단어의 정확성은 뭐 70%나 될까? 나머지 한 5, 60%는 융통성 내지는 부정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언어를 쓰는 게 좋아요. 그럴 때는 사랑 중에도 그 인류의 사랑 말고 나는 지금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남녀 간의 사랑 중에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도 나는 빨강 사랑,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야. 뜨거운 사랑 중에도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말할수록 이제 상대방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번에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해는 됐는데 이해가 됐다는 것은 좌뇌로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이 이해는 인공지능도 합니다. 인공지능도 알아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사랑에 대한 정보를 1억 건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사랑을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왜? 감성이 없거든요. 이성, 이론화하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있는데
느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이 감성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 감성 세계를 이쪽 언어로 데리고 왔을 때, 언어는 굉장히 부정확한 도구입니다. 언어라는 그물로는 감성이라는 공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감성은 공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무지개와 같고, 물과 같아요. 그물로 건질 수가 없어요. 물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이 말을 쓰긴 쓰지만 이 감성 세계를 전달하기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학이죠. 특히 이 감성 세계를 역시 문학이라 할지라도 감성의 세계를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쪽보다는 더 충분하게 좀 정해보자. 그러려면 이쪽 의미에서는 조금 오해를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쓰는 쪽이 아니라 애매하고 약간 융통성 있게 쓰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언어의 두 번째 사용 방법입니다. 언어의 두 번째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언어를 키운다는 거예요. 몸집을 늘리는 거예요. 비유하면 해물이나 달무리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해가 있어요. 해가 있을 때 이제 눈이 부셔서 우리는 직접 해를 못 보지만은 이제 일식 같은 거할때 보면은 해가 선명한 그 원반을 그리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해의 경계선과 하늘, 그 배경인 하늘과의 그 경계선이 아주 선명합니다. 이 선명해진 이런 해는 이쪽 언어에서 정확하게 사랑을 묘사한 언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문학 언어는 그 선명한 해의 둘레에 해무리를 만들어요. 오, 이렇게 해무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해의 부피가, 넓이가 그만큼 확장된 셈이 되잖아요. 해 자체가 확장된 건 아니지만은 해가 1이라고 하면 1.5 부분이 생긴 거예요. 해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의 의미가 그만큼 넓어진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언어 확장이고 형상화라고 그래요. 그걸 형상화. 언어가 이쪽 언어로 쓰이다가 문학예술 언어로 바뀌었을 때를 형상화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럼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쪽은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모양이 없어요. 우정이라고 하면 모양이 없어요. 근데 이쪽에 사랑 대신 다른 사물을 가져와서 비유를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내요. 모양을 만들면 그 모양이 머릿속에서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 추상화를 보면 애매모호하게 뭘 그렸는지 좀잘 모르잖아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구상화를 보면, 아, 저건 산을 그린 거구나. 바다를 그린 거구나. 새를 그린 거구나. 알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모양이 생긴다, 이게. 이게 모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감각화된다는 거예요. 감각. 그게 뜨거운 그 쇳덩어리를 맞으면 아 뜨거라고 감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뜨거워라고 하는 이쪽 단어는 나는 뜨거워. 그래, 알았어. 인공지능이 알듯이 알기만 해요. 근데 이 뜨거움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서 무슨 표현을 하면 듣는 사람도 거의 뜨거운 것을 느낀 사람 자신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감각화를 해요. 일종의 경험을 하는 거죠. 사랑에 가득 찬 시인이 시어로 말을 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도 막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또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독자는 울고 웃고 막 그러면서 나름대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실제로 경험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을 해요. 그 경험의 세계, 느낌의 세계, 감성의 세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마음이 막 감흥,
느껴서 감, 흥, 일어나서 동,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언어 확장, 그렇게 해서 이제 문학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확장하는데, 언어 확장에는 이제 문학적 기법이 필요하겠죠. 언어를, 그럼 문학은 어떻게 확장하느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언어 확장법에는 이것은 저우 분류입니다만은 그 순법과 역법이 있어요. 이제 순이라는 건 순순하게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역은 거꾸로 1, 2, 3, 4, 5, 6 하다가 5, 4, 4, 3, 2, 1 이렇게 거꾸로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게 순탄하게 나가는 것과 되돌아오는, 뒤집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뒤집어지는 이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순탄하게 나가는 순법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언어를 확장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형상화를 하고 그 형상화를 통해서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이 감각화해서 경험하도록 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감흥하고 감동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에는 아시다시피 직유와 은유가 있죠. 은유는 숨을 은자입니다. 직은 곧바로, 은은 숨겨놓고. 그래서 숨긴다는 뜻을 다른 의미에서 암유라고 합니다. 어두울 암. 밝게 노출을 시키지 않고 은근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직유라는 것은 무엇뭇처럼, 무엇뭇 같다, 무엇뭇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바보 인양 한다, 똑똑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직접 들어서 이게 비유구나 알수 있는 이런 것이 직유이고, 은유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네. 철수는 소 같아. 이러면 직유인데, 철수는 소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언어 수준이 낮은 분들은 내가 왜 소야? 이러겠죠. 그렇지만 99% 사람은 철수는 소야. 그러면 진짜 철수가 소라는 것이 아니라 소 같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소 같다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소는 아닌데, 소를 대표하는 어떤 특성과 철수의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거지, 거잖아요. 그럼 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는 굉장히 몸집이 크면서도 순한 동물이고, 또 인간에 비해서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동물이죠.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 어디다 중점을 두는지는 모르겠어요. 듣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들을 수가 있겠죠. 소 같아. 근데 몸집이 크다는 데 중점을 둬서, 또는 행동이 느리다는 데 중점을 둬서, 혹은 어리석다는 데 중점을 둬서, 혹은 순하다는 데 중점을 둬서 소라고 했는지 몰라요. 이 비유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철수는 어리석어. 이렇게 말하면 개념어죠. 그러면 추상적으로 들리죠. 감각이 안 되죠. 근데 철수는 소야. 이렇게 말을 하면 소가 우선 떠올라요. 듣는 사람이. 추상이 아니에요. 구상적인 그림이 떠오르면서 철수 그림하고 소 그림이 합쳐져 가지고 그 그림 때문에 약간 그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져요.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소야 그랬기 때문에 이 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대표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성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소에 한번 받쳐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소를 직접 길러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를 100마리 기르다가 그냥 소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경험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지만 내한테 들릴 때에는 소라고 하는 다양한 다른 느낌과 함께 내가 감각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확장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를 확장시키는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비유인데, 그 비유에는 직유와
은유가 있다. 은유가 지규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역설법이 또 있어요. 아까 말한 거꾸로법이 있어요. 이 거꾸로법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 역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골라왔어요. 첫째는 충격이에요. 이 충격 자체는 역법이 아니지만 어쨌든 순탄하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뒤돌아가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1, 2, 3, 4, 5 한데 갑자기 툭 뭐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은 일종의 역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23살 때 시인이 최초로 쓴 시예요. 근데 첫 구절부터 충격을 줘요.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의 모든 시인들이 이렇게 시작을 안 해요. 순탄한 시 같으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하고서 처음 시작할 때도 부드럽게 순서대로 그러는데 갑자기 애비는 종이었다. 어떻게 자학적이거나 그런 용어가 탁 등장을 하죠. 또 다른 비유로는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보통 때는 그냥 평탄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평탄한 경험에 비해서 충격적인 경험을 딱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한 시인이 제가 한번 일제시대의 한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구절부터 오라라 오라라 대한의 남자들이여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첫 구절부터 평소에는 울지 않는데 울음이라고 하는 강렬한 것을 끌어오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틀기가 있어요. 오늘을 비틀거나 왜곡하거나 그 다음에 과장하거나 굉장히 확대해서 배가 산 만큼 불러. 실제로 산 만큼 부른 건 아닌데, 이렇게 과장하거나 비틀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널리 알려진 노래 중에,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수희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아, 애모군요. 애모라는 노래인데, 야, 그 가사를 보면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시 중에도 명시입니다. 그대 등 뒤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건 기가 막힌 시죠. 그리고 사랑이 있는 한 그대는 나의 것이다.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구절인데, 그대 등 뒤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실제로 키가 작아진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작아진 것처럼 마음이 느끼죠. 이것 또한 언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틀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것이 충돌 기법이 있어요. 부딪혀요.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창의성, 창의성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창의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술을 잘 이해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걸 창작 그러잖아요. 이 창이라는 글자는 없는 걸 새로 만들면 창 그래요. 근데 있는 의자를 또 만들거나 있는 책상을 또 만들거나 그러면 창이라고 안 하고 제조공장, 재, 지을재, 지을조, 제작 이렇게 해요. 근데 없는데 새로 만들면 창의, 창발, 창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을 창이라고 하는데 창의라고 하는 말하고 창작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창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작을 하는 예술적 능력은 창의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잘 이해하고 잘 감상하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창의적인 기법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이 이 충돌 기법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무슨 단학에 나가다가 확 뒤집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모든 사고는 이렇게 순탄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저께 다음에 어저께, 어저께 다음에 오늘, 오늘 다음에 내일, 내일 다음에 모레, 이게 순탄하게 시간도 흘러가고, 공간적으로도 내가 한 걸음 걸어가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은 창조적일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두 걸음보다 훌쩍 건너뛸 때, 또는 어제, 그제, 오늘 해갖고 갑자기 3일날 건너뛸 때, 이때 창조적이에요. 예상치 못하는 게 창조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은 좀 장난기가 많아요. 저는 창조적이 못되어서 그런지 좀 장난기가 적습니다만은, 어린아이일수록 창조적이죠. 애기들이 하는 말, 이제 말 배울 때 애들이 하는 말을 보면, 하고 저 시인이구나. 이런 깜짝 놀랄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창조적이에요. 그 창조적인 언어들은 대개 보면 건너뛰는 언어들이에요. 또 애들은 동작을 할 때도 그냥 안 걸어가죠. 1, 2, 3, 4, 5. 순탄하게 걸음 걷다가 갑자기 훌쩍 건너뛰고. 힘이 남으니까 그 자체가 장난스럽고 뭔가 특별하고 싶고 새롭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창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창조적이고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충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충돌도 그런 거예요. 순탄하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깡총 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이 충돌인데, 이 충돌은 뭐냐면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사물이나 단어를 태연하게 합쳐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시구가 하나 있죠. 이육사 시인의 시구 중에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시구가 있잖아요. 이쪽 동네로 와서 개념적으로 보면 뭐냐면, 겨울 이퀄 강철 플러스 무지개예요. 그런데 이세 개의 사물은 사실은 전혀 무슨 가까워 보일 수가 없어요. 순탄한 방식, 1, 2, 3, 4, 5, 6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는 일상적인 사고에서는 겨울이 강철일 수는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차가움이 강철과 좀 유사하니까. 근데 무지개가 또 있거든요. 그럼 이 강철하고 무지개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강철은 우선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인데, 무지개는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무지개는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강철은 손으로 잡을 수가 있지만 하늘에 둥뚜렷이 떠 있어요. 강철은 대개의 경우는 색깔이 무채색이지만은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곱 가지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 그렇지 70가지도 넘고 700가지도 넘죠. 자세히 나누면. 그렇게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강철과 무지개를 같은 자리에다 그냥 놔버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과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밥이라고 하는 걸한 그릇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과일은 과일 그릇에 넣고 밥은 밥그릇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같이 놓을 수 없는 두 개를 같이 다 놓고서 플러스 해버리고 거기다 겨울을 앞에다 놓고 이퀄을 해버렸네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선 비유인데, 겨울에 대한 비유가 강철과 무지개라고 하는 걸 비유로 들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강철과 무지개라는 이제 형상, 그림이 떠올라서 감각이 돼요. 되는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두 가지가 충돌하고 결합되었을 때 제3의 또 느낌까지 나와요.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합쳐진, 마치 도와 솔이라고 하는 두 음을 냈을 때 도, 솔은 각각의 음이지만 합쳐서 화음이 난 것처럼
두 개의 사물이 합쳐져서 또 다른 화음적인 제3의 감각, 형상, 느낌, 그것이 일어나죠. 이것이 이제 제가 충돌이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언어를 원래의 목적인 개념어, 1차 언어, 이해를 위한 언어가 아니라 형상 언어, 감각 언어, 이해가 아니라 감흥하고 감성에 자극되는 언어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이제 문학입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쪽 용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비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방언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에 대한 존칭은 생략합니다. 먼저 이제 하여가부터 보면요. 왜냐하면 하여가가 먼저 딱 읊어지고 나서 단심가가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여가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하여는 어찌할까 이런 뜻이에요. 하여 가는 노래예요. 지금은 시조가 주로 문학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읽혀지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노래였지 않습니까? 시조라는 노래로도 불렸던 거예요. 실제로 노래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주 선생의 단심가는 붉은 마음이란 뜻이죠. 충성을 의미하죠. 일편 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을 노래한 그런 시조예요. 그러면 시조라고 하는 그 한국에만 있는 정형시, 정형시는 이제 틀이 짜여져 있는 자유롭게 쓰지 않고 틀에 맞추어서 쓰는 그런 시지만 정형시인데 이 시조라고 하는 정형시는 잘 아시다시피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석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기승전결면에서 보면 첫째 연은 기, 시상을 일으키고 일어날 기자잖아요. 승, 이을승자, 이어받고 세 번째가 전결이에요. 기승, 세 번째 전결. 그러면 글자 수로 보면 3, 4, 3, 4, 기하고 3, 4, 3, 4, 승해요. 그다음에 3, 5, 여기서 전하고 4, 3에서 결해요. 이 4, 3, 앞에서는 3, 4, 3, 4다가 왜 4, 3이냐면 마지막은 대개 하노라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말의 끝은 대개 보면 세 음절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4, 3이기는 하지만은 이 많은 그 글자 수들은 한 글자 정도 이렇게 더하거나 빼도 돼요. 그런데 이 전에 해당되는 3, 5는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반드시 3은 3이어야 하고 5는 5 이상이어야 돼요. 4 이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규칙이 생겼을까요? 이 규칙을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왕이 법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많은 시인들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합의되었다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합의되었다는 것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시인들이 볼때 이런 정도의 율격이 한국어로서 정형시를 만든다면 이런 정도의 율격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이 모든 그 사물은 그렇습니다. 먼저 중심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확고해야 돼요. 대들보가 튼튼하게 우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지, 나무로 치면 줄기가 튼튼하게 있고 나서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잎이 달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입니다. 3. 마지막 세 음절로 해라. 세 글자로 해라. 이것이 불변하게 3으로 딱 지키고 있어요. 다른 글자들은 한 글자 정도 들락날락 해도 되는데 너는 꼼짝 말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근데 중심만 잡아주면 안 돼요. 이 중심을 잡는다는 건좀 딱딱하다는 뜻이거든요. 기둥, 그다음에 나무의 줄기 이런 것들은 확고부동한 대신 융통성과 여유와 부드러움과 이런 게 없죠. 지금 군대에서 군가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딱딱하기만 하면 안 되죠. 군가는 맨날 사박자잖아요. 6박자, 8박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3 다음에 오는 글자는 오히려 많이 줘요. 이번에는 너무 적게 주면 안 돼. 딱딱한 거 옆에 부드러운 걸 반드시 줘야 된다. 3 옆에 4 하면 3과 4가 한 글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딱 3으로 확고하게 해놓고 5 이상으로 좀 여유롭게 마음 놓고 전해봐. 이 전은 구를 전자거든요. 뒤집어 봐. 혹은 클라이맥스를 한번 쳐봐. 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 다음에는 4, 4 다음에 3 해갖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끝맺어 봐. 이렇게 해서 시조 형식이 된 겁니다. 이 시조 형식에 맞추어서 이제 틀은 이 시조 형식이고 거기에다 이제 내용물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을 이제 이 방언이 먼저 어떻게 담았는지를 보자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얼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놀이리라.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선 과거에 급제한 실력자입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 즉글 공부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자 시절이나 왕이 된 이후에 행동하는 거 보면 무에도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왕권을 위해서 사돈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 아주 막강한 살벌하다는 굉장히 살벌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인데 이 시조를 지을 당시에 이제 고려 말 고려를 지키는 마지막 기둥인 정몽주 이 정몽주 선생은 이 방원에게는 이제 아버지뻘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뻘 되는 정몽주 선생을 초청해놓고 은근히 회유하는 거죠. 저희들이랑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회유하는 말은 당연히 부드러워야 되겠죠. 우리랑 해봐요. 그렇게 딱딱하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를 낮춰서 부드럽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으면 첫 번째 기역은 초성이고, 그다음에 아가 중성이고, 마지막 기역이 종성 아닙니까? 그러면 종성이 없으면 초성과 중성만 있어서 종성만 있어서 가 그러면은 모음으로 끝나죠. 근데 각 하면 자음으로 끝나죠. 그럼 마지막에 자음이 없고 모음으로 끝나면 가 하면 모음은 뭔가요? 아무 그것도 닿지 않고 나오는 소리죠. 각 하면 목젖이 딱 닿지만은 그냥 소리가 나오는데 걸리는 것도 없이 입 모양만 바뀌면 그냥 모음이 되죠. 부드러운 소리죠. 그러니까 회유하는 시에서는 가능하면 종성이 없으면 부드럽겠죠. 근데 바로 이 시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종성이 아주 없는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하와이에서 1년 반 동안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와이 토착 언어들은 거의 종성이 없습니다. 호놀룰루라든가 무슨 말라카이 이런 것은 이제 종성이 있지만은 또 종성이 있다 하더라도 되게 유성음이에요.
노를 할때 니을 받침, 룰할때 니을 받침, 그다음에 말할 때 니을 받침. 이렇게 해서 니을 받침이나 니은 받침이나 이응 받침, 이런 하고 울리는 소리. 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울리는 소리는 이제 유성음이죠. 이 유성음은 자음이면서도 모음 비슷하게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에 비해서 기역이라든가 디귿이라든가 티귿이라든가 치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딱 막아주기 때문에 강한 느낌을 주죠. 이 어떤 언어가 이렇게 종성이 부드럽다는 것은 사실은 하와이에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가 많아지다 보면 또 사람이 많이 살고 격렬하게 부딪히다 보면 강한 소리들이 자꾸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하와이 원주민들은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려나 이 하여가라고 하는 그 시조는 그 점에서 종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유성음인 그러한 소리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그런 소리들로 집합이 되어 있어요. 우선 이 종성이 없죠. 런 종성이 있지만 유성음이죠. 이런 들 역시 유성음이죠. 이런 들 아주 부드럽잖아요. 어떠하리는 아예 종성이 없어요. 저런 들, 런 들, 똑같이 저 유성음이고 어떠하리.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굉장히 부드럽죠. 하와이 말처럼 아예 종성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들하고 런 들하고 약간 울려주는 것이 리듬이 생겨요. 그럼 순모음만으로 끝나면 부드러워도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게 그 적당한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부드러운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높낮이와 강약이 있는 거죠. 만수산, 만과 산에 역시 종성이 니은이죠. 드렁칠기. 이 칡자는 치 밑에 니을과 기역이 들어가죠. 그래서 칠, 이자에서 기자가 소리가 나죠. 칠기. 그래서 기역이 있기 때문에 종성이 강하죠. 근데 니을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치기가 아니라 칠기. 올켜진들 어떠하리. 그러니까 올켜하고 기역이 합쳐서 켜 하는 강한 소리가 나죠. 초성이긴 하지만 강한 소리가 나죠. 어떠하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나가면서 한 번씩 탁 쳐주는 거죠. 마지막 이제 전과 결이에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했는데 우리도 세 음절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이같이 얽혀져서 일곱 글자나 돼요. 다섯 글자 이상이 되면 다섯 글자로 되게 쓰거든요. 근데 여섯도 아니고 일곱 개나 돼요. 얽혀져서. 얽혀져서 아주 강하죠.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으로서 겉으로는 부드럽고 속으로는 무로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회유하는 것도 그렇죠. 계속 가서 비만 맞추면 회유가 되나요? 비를 맞추다 탁 잡아채야죠. 아니면 나에게도 한 칼이 있어요. 딱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아주 기가 막힌 언어구사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집단으로서 귀에 감각해 들어오는 그 운율 할때 운입니다. 이 감각해 들어오는 이 소리의 그 울림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절묘하게도 칠기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있죠. 개성에 있는 만수산, 만수산에 가보면 막 칡들이 엉켜서 꽃이 피고 있는데 그게 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얽혀져서, 선생님, 고려다, 조선이다, 뭐, 이씨다, 왕씨다, 이러지 말고, 살아봅시다. 그거에 응대해서 정몽주 선생이 이제 단심가로 응하죠. 그럼 정몽주 선생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부드럼에 넘어가는 정몽주가 아니죠. 그 앞에 서 있는 거대한 벽이죠. 오뚝 서 있는 철근 콘크리트죠. 그러한 정신이 있죠. 아까 말한 이 방언의 이 시조를, 이 방언이 의도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을 생각하면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러하고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훌륭하면 이런 기법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비유로 들어가서 전쟁학을 제대로 잘 배우고 그러면은 실제 전쟁에 가서 그냥 그 이론이 저절로 술로 나타나요. 이론하고 상관없이 예술적으로, 직관적으로 탁, 아, 공격, 멈춰, 탁탁탁탁 나와요. 근데 척척척척 맞아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척척척척 맞아 떨어지듯이 예술가도 이론 공부를 하지만 실제 쓸 때는 이론 이런 거 없어요. 없고 다 체득이 된 상태에서 강한 글을 쓸 때는 강한 언어가 저절로 나오는 거고, 글자 선택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몽주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확고부동한 그런 고리에 대한 충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첫 구절부터 이 몸이 죽, 종성이 기억이잖아요. 탁 막히잖아요. 죽고 죽어 두번 막히잖아요. 한번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탄심이야 가시일 줄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죽 하고서 탁, 탁 막은 다음에 마지막 결 부분, 3, 5 부분에서 임향한, 여기에서 임은 고려죠. 고려를 향한 일편단심이야. 여섯 음절이죠. 역시 다섯 음절 가지고는 부족해서 여섯 음절로 글자가 확대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의 마음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 그러고서 사상 가실줄이 있으랴 하면서 끝은 나름대로 또 이제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죠. 다만 이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비유물은 그것도 이제 예술적 형상화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이쪽 언어가 아니라 붉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쪽 언어, 붉은색을 떠올리게 하는 형상화된 언어, 감각화된 언어를 쓰기는 했으나, 이 비유는 이미 옛날에 누군가가 썼던 비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한 사람은 창인데, 정몽주 선생이 있을 때는 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죽은 비유라고 그래요. 문학가는 이 죽은 비유를 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무슨 글을 쓰면서 5월의 여왕이라든가 무슨 나의 꿈은 시인이 되는 거야. 뭐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실제로 잠잘 때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희망 이렇게 하면 추상언어인데 꿈 하면 내가 꿈을 꿨던 경험언어로 형상언어가 되긴 하는데 꿈이라는 말로 희망을 뜻하는 것은 뭐전 세계 사람이 다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를 내가 무슨 다른 뭐 깃발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는 몰라도 다른 형상물을 가져와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몽주 선생은 여기에서 지금 문학가로서 내가 이 시조를 읊은 게 아니죠. 굳이 뭐 내가 창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내 뜻만 확실히 전하면 되니까, 뭐 이것이 잘못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방원의 드렁칙, 그 7급 비유는 이방원만의 것인데, 붉은 마음이라고 하는 비유는 이미 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기본적으로 보면 2차적으로 쓴다. 1차적인 용법이 아니라 2차적으로 특별하게 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문학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2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확장이다. 그 확장은 해를 둘러싸고 있는 해무리처럼 언어를 더 범주를, 폭을 넓혀준다. 이렇게 넓혀주는 과정에서 문학 언어는 형상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모양을 준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양.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추상 단어를 붉은 마음 하는 붉은색,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을 준다.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것을 감각적으로 듣고, 감각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경험한다는 것은 느끼고, 감동하고, 감흥하고 해서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문학은 원래는 이해를 위한 도구인 언어를 가져와서 좋은 의미의 오해를 유발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확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휴식하게 하고, 인간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 그 풍부하고 풍요로워진 부분, 그 부분은 어떤 예술가가 그 예술품을 창하기 전에는, 즉 시인 이육사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는 말을 창하기 전에는 없었던,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었고 이 우주에도 없었던 새로운 형상물이 정신세계 속에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가 더 풍요로워진 겁니다. 이 우주에 있는 물리적, 정신적 사물들, 사상들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그냥 1억의 1억승이라고 하자고요. 1억 곱하기 1억이라고 하자고요. 이 우주에 그렇게 수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이때 사상은 이 머리 사상이 아니고 사물이라는 뜻에서 사상입니다. 그 사상들이 있는데, 그러한 1억의 1억승이나 되는 많은 사상에다가 이육사 시인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라고 하는 상을, 창조물을 플러스 원한 거예요. 이 창은 창하는 사람이 정말 보람을 느끼게 돼 있어요. 비록 굉장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한 한 그는 신이 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를 창한다는 건 살맛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들은 그 창의 즐거움, 창의 기쁨을 느끼면서 창작을 하고, 감상자들은 자신이 직접 창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 1억의 1억승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건 1억밖에 안 돼요. 혹은 100만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술가가 창한 것을 딱 감상하니까, 100만 플러스 원. 내가 창한 건 아니지만, 마치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경치를 보고 깜짝 놀라듯이, 새로운 구절, 새로운 시, 새로운 문학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이 아닌 새로운 사랑. 아, 이런 사랑도 있네.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학의 비밀이고, 또한 문학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심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